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7월 생활 미션은 클린 라이프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 사랑의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면대 청소, 설거지, 방 청소, 사무실 청소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겁게 청소하는 오늘의 클린 라이프는 내일의 행복입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전도서 6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6장 주님과 행복한 하루하루, 7장 전천 후 하나님 신뢰, 8장 악한 세상에서 경외하라. 오늘 말씀 전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장수하는 세상을 그림자로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랑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암송 구절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